스스로 해결한다는 게 여당 당대표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해 달라는 건가요? 엄마와 보좌관 형 믿고 궁복무한 게 안중근의 위국한 신입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국방부 민원실 전화의 미스터리는 사실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검찰이 뒤늦게 사보 압수했으니 전화했다면 실체가 나오겠지요. 여당 당대표가 녹음되고 비록 남는 민원실에 전화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 전화 확인이라는 내용이 보좌관 전화 등에 미루어 짐작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민원실 전화 여부가 아닙니다. 사실 아닐 수도 있고 진짜 추장관이 했다면 미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 혹의 핵심은 휴가 연장의 승인 과정과 사후 승인의 적법성 여부이고 이 과정에 외부의 청탁과 특혜가 있었는지입니다. 흥은 의미에서 보좌관의 세 차례 전화가 핵심이고 추장관의 민원실 전화는 핵심이 혹이 아닙니다. 보좌관이 아들 대신 세 차례나 전화하는 게 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가요? 지극한 아들 사랑 덕분에 진짜 마마보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마보이가 엄마와 보좌관 믿고 군대 간 게 안중근의 위국 헌신입니까? 이토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에게 항소로 목숨 구걸 말고 떳떳하게 죽으라고 했던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를 욕보이지 마십시오.